줄리는 뉴욕의 프라다 가게에서 일했습니다. 상점의 모든 물건은 비쌌고 대부분의 고객들은 신용카드로 지불했어요. 하지만 어느 날 백, 지갑, 드레스를 사려는 고객이 있었어요. 모든 것의 가격은 3,990달러였습니다. 그 여자는 현금으로 지불하겠다고 했어요. 줄리는 그 고객에게 물건을 팔지 않기로 하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왜일까요? 여자가 사용하려고 한 지폐에 주의하세요. 존재하지 않는 2,000달러짜리 지폐입니다. 애틀란타 경찰은 한 죄수가 시카고에서 탈출하여 애틀란타로 가는 비행기를 탔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물론 죄수를 찾아 체포하기 위해 경찰관이 공항으로 보내졌습니다. 경찰관은 죄수와 닮은 세 사람을 발견했어요. 승객들을 보세요. 누구를 체포해야 할까요? 죄수는 이 사람일 거예요. 그는 짐이 하나도 없는 유일한 사람이에요. 도망치고 있었으니까 아무것도 없었을 거예요. 작은 마을에서 대규모 강도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누군가 쇼핑몰에 있는 보석상을 털었어요. 오후 6시 3분, 쇼핑몰 전체의 불이 8분 동안 꺼졌습니다. 불이 다시 켜졌을 때 가장 비싼 보석들이 선반에서 사라졌어요. 경찰은 3명의 주요 용의자를 신문했어요. 잭은 정전이 됐을 때 전자제품 가게에서 아들에게 줄 선물을 고르고 있었어요. 다른 사람들처럼 혼란스러웠어요. 프레드는 난 그 쇼핑몰에 있지도 않았어요.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전혀 모르겠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스테이시는 말했어요. 화장실에서 화장을 고치고 있었어요. 불이 꺼진 줄도 몰랐어요. 주요 용의자는 누구죠? 스테이시예요. 불이 꺼진 걸 몰랐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화장실을 포함한 모든 곳에서 정전이 됐어요. 그걸 알아차렸어야 했고 그래서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에바는 항상 고양이를 갖고 싶어 했지만 엄마는 반려동물 키우는 걸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길에서 고양이를 발견했을 때 집으로 데려왔지만 비밀로 했어요. 에바는 2주 동안 성공적으로 고양이를 숨겼어요. 하지만 어느 날 아침 에바가 부엌으로 내려갔을 때 엄마가 물었어요. 너 방에 고양이를 숨겨놨니? 엄마가 어떻게 알았을까요? 에바는 반바지를 입고 있어요. 다리에 긁힌 자국이 있고 이 상처들이 비밀을 들통나게 했죠. 할로윈 기간 동안 모든 종류의 괴물들이 작은 마을로 몰려들어 시민들과 섞였습니다. 몇 주가 지났지만 그중 일부는 사람인 척하며 머물렀어요. 마을의 형사가 남은 괴물들을 잡아야 해요. 그는 흡혈귀를 추적해왔고 3명의 용의자가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 밤에만 나옵니다. 그중 누가 흡혈귀일까요? 이 남자는 창백하지만 꼭 흡혈귀라는 뜻은 아니에요. 이 남자는 은체인을 차고 있으므로 흡혈귀일 리가 없어요. 하지만 이 남자는 그림자가 없어요. 분명히 사람이 아니에요. 레드는 클럽에서 일하는데 그의 일은 사람들의 신분증을 확인하고 의심스러운 사람이나 21세 미만의 사람을 들여보내지 않는 것입니다. 이 세 개의 신분증을 보고 누가 클럽에 들어가면 안 되는지 알아맞혀보세요. 좋아요. 첫 번째 손님입니다. 이 남자는 어때요? 들여보내지 마세요. 사진 속의 사람은 완전히 달라요. 이 사람의 신분증이 아니에요. 좋아요. 다음 사람이에요. 눈을 크게 뜨고 보세요. 뭔가 수상한 점이 보이나요? 괜찮은 것 같으니까 들여보내요. 자, 다음 사람이에요. 확인하고 결정하세요. 들여보낼까요, 말까요?
라스베가스가 W자로 쓰여 있어요. 공식 문서에서 있을 수 없는 오타예요. 이 아이디는 가짜예요. 다음 손님입니다. 여러분의 판단은요? 그려보낼까요? 괜찮은 것 같아요. 들여보내도 안전할 거예요. 그리고 이 여자는 어때요? 뭔가 이상한 게 있나요? 괜찮아 보여요. 통과. 자, 마지막 손님입니다. 들여보낼까요? 보세요. 사진 속의 여자는 갈색 오른쪽 눈과 초록색 왼쪽 눈을 가지고 있어요. 이 여자는 갈색 왼쪽 눈과 초록색 오른쪽 눈을 가지고 있어요. 이건 너무 수상해요. 들여보내지 마세요. 아멜리아는 엄청난 현대미술 애호가이고 동생들을 새로운 전시회에 데려가고 싶어 합니다. 입장권은 한 명에 18달러, 두 명에 30달러, 세 명에 45달러예요. 만약 최대한 적은 돈을 지불하려면 두 동생을 한꺼번에 초대해야 할까요? 아니면 각각 따로 가야 할까요? 세 사람이 같이 가면 더 싸요. 45달러가 들 거예요. 만약 아멜리아가 각각 따로 간다면 30달러를 두 번 지불해야 하고 그러면 총 60달러를 지불해야 합니다. 앨러리는 단 걸 좋아해서 매주 금요일마다 사탕을 사러 갑니다. 오늘은 초콜릿바, 젤리빈, 그리고 젤리곰을 샀어요. 두 개를 제외하고는 모든 초콜릿바고 네 개를 제외하고는 모두 젤리빈, 네 개를 제외하고는 모두 젤리곰이에요. 각 종류의 사탕을 몇 개씩 샀나요? 두 개를 제외하고 모두 초콜릿바라면 젤리빈과 젤리곰 두 팩이 함께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젤리빈 한 팩과 젤리곰 한 팩이 있어요. 초콜릿과 젤리곰을 합쳐서 네 개라면 세 개의 초콜릿바가 있습니다. 엘루는 마법의 숲에 사는 요정입니다. 매일 아침 같은 경로를 날아서 호수로 갑니다. 어느 금요일 호수로 날아가다가 그녀를 향해 다가오는 다른 생물들을 만났어요. 엘프 2명, 요정 3명, 그리고 정원 요정 1명. 몇 명의 요정이 그 금요일 아침에 호수로 가고 있나요? 엘루 혼자예요. 다른 요정들은 모두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었어요. 릴리와 델라는 쌍둥이 자매입니다. 두 소녀 모두 학교에서 역사 시험을 망쳤고 엄마는 주말 내내 공부하도록 시켰어요. 한낮에 메가담스 부인은 자매들을 확인하러 왔습니다. 릴리와 델라를 보세요. 누가 공부를 안 하고 있었을까요? 델라예요. 델라가 읽고 있는 책은 역사책이 아니라 물리학이에요. 엄마 발소리를 듣자마자 가장 가까운 책을 움켜잡았을 거예요. 한 부유한 여성이 도시에서 가장 좋은 호텔 중 하나에 체크인하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열쇠를 받았을 때 가방이 도난당한 것을 알아챘어요. 경찰은 3명의 주요 용의자를 신문했습니다. 콜린스 씨가 말했어요. 아무것도 훔치지 않아요. 난 부자예요. 20층에 있는 펜트하우스에 살아요. 존스 부인이 말했어요. 방금 호텔로 돌아왔고 하루 종일 밖에 있었어요. 그리고 스미스 부인은 말했습니다. 아무것도 훔치지 않아요. 이미 물건이 너무 많아요. 콜린스 씨는 수상해 보여요. 호텔이 18층밖에 없어서 20층에서 살 수 없어요. 앰버는 게임쇼에 참가했고 우승했어요. 세 가지 특별한 상품을 받았어요. 지방시 가방, 아르마니 선글라스, 그리고 포르쉐.
하지만 여기 함정이 있어요. 진품과 가짜를 구분해서 상품을 직접 선택해야 돼요. 올바른 상품을 고르도록 도와주세요. 여기 두 개의 지방시 가방이 있어요. 하나는 진짜고 다른 하나는 가짜예요. 엠버는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할까요? 이거요. 로고가 정확해서 원본이 틀림없습니다. 이제 겉보기에는 똑같은 두 쌍의 선글라스가 있지만 한 쌍만이 조르지오 아르마니의 진품 선글라스입니다. 어느 것일까요? 정확한 로고가 있는 건 이거예요. 마지막으로 포르쉐예요. 여러분이 로고를 기억하는지 한번 볼까요? 네, 바로 이거예요. 잘했어요.